모발 이식이라는 게 머리카락을 이사시키는 거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침대에서 보고 있다면 구독.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모발 이식에 대한 진실, 거짓 알아보는 모발 이식 팩트 폭격 시간입니다. 모발 이식 팩트 폭격. 모발 이식 채취 부위에는 모발이 안 자라나요? 네. 안 자라요. 모발 이식이라는 게 머리카락을 이사시키는 거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옮겨지는 거니까 남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머리 뽑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식물로 치자면 줄기만 빠져나오는 거고 뿌리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모낭이라고 하는 모발을 생산하는 뿌리가, 우리가 비절개로 뽑는 모발은 줄기만 뽑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아내는 거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작은 흉터가 되면서 머리가 안 나게 되죠. 계속해서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무제한으로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열매 따듯이.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팩트 폭격 시간으로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